최근 코로나19와 관련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챌린지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손 씻기 챌린지, 사회적 거리두기 챌린지, 자가격리 챌린지 같은 거요. 그런데 잠깐, 이런 것도 챌린지라고요? 뉴욕 지하철에 봉을 핥고 있는 남성이어서 코로나 따위 누가 무섭대? 라며 선반에 진열된 물품을 핥는 남성도 등장했습니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나온 영상들인데요. 심지어는 이런 챌린지까지 등장했어요. 비행기 화장실에서 변기를 핥고는 손으로 승리의 V를 만들어 보여주는 이 여성, 자신보다 유명해지는 코로나19에 질투가 나서 영상을 올렸다고 하고요. 공중 화장실에서 변기를 핥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챌린지라고 외치는 이 남성은 평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더 많은 공분을 샀습니다. 이 행동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누리꾼들은 예견된 결과라면서 비난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챌린지 제발 하지 말자고요. 초미세먼지 나쁨 지수로 세계 1위를 등극한 곳, 대기 오염 때문에 124만 명이 사망한 곳, 지구 최악의 가스실로 불리던 인도 뉴델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파란 하늘은 기본이고요. 밤에는 별자리까지 보인다고 하는데요. 한 인도인은 10년 넘게 델리에 살았지만 이런 하늘은 처음이라면서 놀라워했어요. 이런 변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인도 전역에 내려진 엄격한 봉쇄령 덕분인데요. 도로를 꽉 메웠던 오토바이, 자동차부터 기차, 버스, 비행기도 다니지 않고요. 공장도 모두 스탑! 다 멈췄거든요. 실제로 인도 주요 도시인 델리, 뭄바이, 콜카타의 대기질을 재보니까 봉쇄 전후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유럽의 하늘도 달라졌어요. 유럽 우주국이 공개한 위성 관측 자료를 보니까 빨갛게 표시된 이산화질소 수치가 작년보다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특히 파리, 마드리드, 로마, 밀라노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맑은 공기를 되찾은 도시들, 정말 반가운 소식이지만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도 이런 파란 하늘 계속 볼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만우절이죠? 장난 많이 치셨나요? 아직 못 치셨다면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대신 우리 가짜뉴스 코로나 이런 걸로는 장난치지 말자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